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의 신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 자율신경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율신경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율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소화도 안 되고 또 갑자기 뭐 화장실 뭐 가게도 되고 이런 증상들이 다 자율신경 관련되어 있다는 증상인데요. 일단 신경에 대한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율신경은 왜 자율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네. 일단, 운동신경이라는 거 있죠? 운동신경은 이겁니다. 제가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봐 주세요. 손가락을 펴보세요. 예, 네, 좋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오므려 보세요. 분명히 제 의도대로 신경이 움직이죠. 이것은 바로 운동신경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심장 박동을 늦춰보세요. 천천히 뛰게끔. 되시나요? 그 다음에 위의 움직임을 한번 늦춰보세요. 안 되시죠? 예, 위를 빨리게 움직여 해보세요. 안 되시죠? 이렇게,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요. 자기 그냥 장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사실 온몸의 장기에 다 있어요. 예, 땀샘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이번 뭐위간뭐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장기들뿐만이 아니라 뭐 심장 뭐뭐뭐 대장 뭐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은 자율신경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조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율신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조절해 나가는 신경인데요. 이 자율신경은 그럼 뭐에 따라서 조절이 되느냐? 물론 자율신경 조절이 잘안 되는 질병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호르몬이 잘못된 질병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런 신경들을 건드려서 예, 병적으로 예, 치료해야 되는 병도 있지만 그런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율신경은 바로 이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예, 자율신경이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장을 움직이는 신경이라든가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이라든가 또는 땀이 나기도 하고요. 또는 얼굴이 빨개지게도 만들잖아요. 이런 혈관에도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을 빨갛게 만든다라든가 또는 땀샘을 자극을 해서 땀을 많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의 작용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자율신경도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감정이 오랫동안 안 좋았을 분들은 자율신경이 깨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특별한 질병도 아니면서 그냥 얼굴 후끈거리기도 하고 땀도 자주 나고 이렇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뭐 가슴 두근두근 뛰고 이런 증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 사실은 심리적인 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감정 관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릴렉스가 되면서 자율신경이 잘 편안해집니다. 자율신경에는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주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쪽의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신경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흥분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고, 반대로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은 또 너무 떨어지면 자꾸 이런 증상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조금 올리고 교감신경을 낮춰서 평행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하는 것 말고 육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그래서 호흡을 복식호흡으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내쉬는 이런 작업이죠. 이런 작업들을 천천히 하는 심호흡은 이 횡격막 있잖아요. 횡격막을 아래로 쭉 내리면서 그 밑에 있는 부교감 신경들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갖게도 해주지만 몸과 몸에 있는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증상들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자주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에. 평상시에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과 마음을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자율신경이 조절해도 좋고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항상 생활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율신경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 바로 모든 장기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 자율신경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심호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